반갑습니다. 저희 그 글로벌 걸그룹 아이즈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아이즈원미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즈원과 함께 상큼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문화상품권 100장을 더해서요 총 30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중해 주시고요. 아이즈원의 모든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드렸는데 TV로 보셔야지 좀 유리해요. 네, 앱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요 빠르게 TV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데뷔곡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곡이죠? 라비앙 로즈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라비앙 로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자, 잘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 아이즈원이 각자 다른 춤을 출 텐데요. 앞서 보셨던 안무 중에 잊지마 여기서 있는 로즈, 네, 그 부분, 그 가사에 해당되는 안무를 추는 멤버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여주세요. 네. 둘, 셋, 넷. 잊지마 여기서 있는 로즈. 네, 좋습니다. 자, 2번 보여주세요. 둘, 셋, 넷. 잊지 마 여기서 있는 로즈. 아, 좋습니다. 자, 3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 넷. 잊지 마 여기서 있는 로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해당되는 안무를 무한 반복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잊지마 여기서 있는 로즈 가사에 해당되는 안무는 장원영, 사쿠라, 이채연 정답 없음. 자, 세 분 좀 부끄럽더라고 계속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채팅창 반응 와 뜨겁네요. 너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미쯔님이 막 장원영님 그리고 막 111114444 막 정답 없음도 있고요. 2번도 있고요. 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앞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와 귀여워 이쁘다 고생한다 그래서 그만 쳐요도 있어요 지금. 그만 두라는 반응도 있어가지고 와 2번이요 3번이요 와 지금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갈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TV 와 뭐 고생한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사쿠라였습니다. 2774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제 잊지마 여기서 있는 로즈 가사에 해당되는 안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트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마어마한 상품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는 저희 방송 후에 홈페이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즈원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춤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췄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뭐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춤을 반복해서 춘 적이 처음이어서 되게 막 저희도 다 같이 당황했는데 이렇게 그만큼 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이즈원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 현재까지 네. 만점자는 2774분께서 만점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세 문제만 더 맞히면은 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러면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원 분들은 잠시 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